이제 절의 첫 번째 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일주문을 만나는데요. 일주문에는 보통 일주문에 가면은 일자에다가 한 일자에다가 기둥 주자가 있으니까 아 기둥이 하나인 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보면 항상 기둥이 두 개나 네 개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싶은데 이것이 이제 기둥이 하나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둥이 일렬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여덟 개가 있는 것도 일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에는 일렬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불교에서 처음에 절을 딱 들어갈 때 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곳이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내가 도대체 절에 왜 오게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대문에다가 딱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건축으로서 표현해놓은 것이죠. 그게 바로 불교에 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작이자 끝. 전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의 돌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돌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잘나고 못난 것이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서로 둘로 나뉘는 차별이 없다라는 가르침. 이게 이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불이중도라고도 하고요. 불이라고 해서 둘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왜 이제 불이법인지 둘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간단히만 살펴본다면 우리는 큰 것이 있어야 그것과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있죠. 나는 가난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기도 계실 것이고 나는 부자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났는지 못났는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존재 하나만을 놓고서는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남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내가 잘난 사람인지, 행복한지, 부자인지, 이것들이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 하나로만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연기적인 관계성 속에서만 내가 잘났다거나 못났다라고 머릿속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아, 나는 가난하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죠. 궁핍하다고 느끼고, 나보다 못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면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좀 우월감을 느끼고, 부자라고 느끼고, 이런 어떤 풍요로운 마음들을 느낄 거란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더 잘났거나 못난 것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존재일 뿐인데 누구와 비교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난 사람도 되었다가 못난 사람도 되는 것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나와 인연 맺은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만 나는 그렇게 임시로 규정될 뿐인 인연 가합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규정짓는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다라고 했을 때 짧은 것이 옆에 오면 길지만 긴 것이 전봇대 옆에 가면 짧은 것이듯이 우리가 잘생기고 못생겼다, 능력 있고 없다도 누구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잘나고 못난 것이 상대적으로 규정된 것인 것처럼 남자는 여자와 상대적으로 남자일 수 있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상대적으로만 부자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부자와 가난하다라는 것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 받쳐주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는 개념이죠. 긴건 얘 혼자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길다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옆에 무언가가 함께 있을 때만 길고 짧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긴 것이 있어야만 짧은 것이 있고 부자가 있어야만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것은 서로 인연 따라서 서로 인연 맺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둘이 아닌 관계예요. 부자가 없으면 가난도 없고,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것도 없고, 너가 없으면 나도 없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예요. 둘로 쪼개지지 않는 관계. 서로를 이렇게 받쳐주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너와 나를 나누어 놓고,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서 나눠놓고 내 마음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하니까 나는 가난해, 능력 없어, 불행해 라고
머릿속에서 해석하면서 내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사는 게 바로 중생들의 분별심이고, 그게 바로 중도적이지 못한 이 분별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본성에서는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닙니다.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죠. 우리는 남들과의 상대적인 분별심만 내려놓는다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나는 그냥 납니다. 나라는 존재는 잘나거나 못난 게 전혀 아니에요. 부자거나 가난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상대적으로만 비교될 뿐이고, 그 상대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인연 따라 잠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유심연기라 합니다. 마음속에서 잠깐 그렇게 느꼈을 뿐인 거예요. 실제 그런 무언가가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병이고요,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병입니다.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망한 착각일 뿐이죠. 진실은 나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그냥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중립적인.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비교되어지지 않는. 우리를 부자나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한없이 가난한 느낌이겠지만, 아프리카에서 한 살, 두 살, 세살 되어서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누구와 비교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이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세상은 어떤, 내가 지금 원래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부자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거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완벽한 환상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예요. 철저하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일체 유심조. 유식 무경, 이래서 오직 마음뿐, 바깥 경계는 없다. 바깥 경계는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나보다 부자인 누군가가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느끼겠지만, 사실은 진실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마음속으로 상당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가면 마누라와 싸우느라고 괴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당장 못난 것 같지만, 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개념들은 둘로 쪼개진 개념, 부자, 가난,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모든 둘로 나뉘어진 개념들은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관념으로서 쪼개 놓은 개념일 뿐이지, 그것은 진짜로 둘로 나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머리가 그냥 그렇게 환상으로서 둘로 쪼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르마리라고 부르고, 분별심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 분별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안다라고 하느냐 하면, 비교해가지고 안다라고밖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난 이걸 알아 라고 하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알까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해서만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족하고, 밑에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비교 분별하는 이 분별심이 우리를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그 분별심을 타파하게 될 때, 분별심만 딱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둘로 쪼개서 남들과 너와 나를 둘로 나눠 놓고, 너는 이런데 나는 이렇구나, 나는 너보다 못한 존재구나, 세상 사람은 이런데, 세상의 기준은 이런데 나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너와 나를 둘로 나눠 놓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부족하고 잘난 것도 생기고, 우월감과 열등감도 생기고,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연기할 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은 이러한 분별심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삶과 죽음이라는 둘로 나누는 데서 생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생사라는 나고 죽는 것과 불생불멸이라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다라는 진실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둘로 쪼개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느끼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깨닫고 났더니 죽음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구나. 죽음이라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생과 사가 전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자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면 뭐 다른 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둘로 쪼개서 분별하고 해석하는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언제나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일 뿐인 것이죠.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니까 번뇌망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주문이 제일 대문에 절에 가면 대문에 딱 나온 이유는 너와 내가 하나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고 내 마음이 바로 지금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둘로 쪼개지만 않으면, 둘로 나누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우리는 바로 여지없이 부처다. 그 부처와 중생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허망한 분별심으로 스스로를 묶느냐 묶지 않느냐, 자승자박하느냐 거기서 풀려나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쪼개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이법이고 불이중도이고 그 마음이 바로 일심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뭐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 따로 제 마음 따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만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가 이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 폈다가 접었다 하는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이 신경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제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뚱이가 하는 거면 제가 지금 딱 죽는다면 못 해야 되는데, 죽더라도 몸뚱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얘는 이거 못 하거든요. 누가 이걸 합니까? 한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알수 없지만, 왜알수 없느냐? 알라면은 너와 내가 둘로 나뉘어져야지 알 수가 있어요. 아르마리, 인식은 아는 자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어서 둘로 쪼개져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참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참된 자아는 이건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둘로 쪼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가서는 할 건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빛이 상황당해 당황해 하시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알듯 모를 듯 하기도 하면서 도저히 나는 소화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 불교 교리 공부하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게 조금씩 공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가서 탁 알게 되실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랍고도 장엄한 진리라는 것이 확신을 가지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구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중심이 딱 잡힐 겁니다. 아, 오케이. 이제는 내가 헤매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중심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우리 안심하지 못하고 삽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뿌옇게 안개처럼 뿌옇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사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계급이 높고 돈이 많고 저명하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종교인이라고 해서, 아니, 대학 교수라고 해서, 철학자라고 해서 아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른 법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절대 알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당황스러운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얻은, 우리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은 우리의 앞서 가신 선지식이 바로 부처님이고 수많은 큰 스님들이시고 선사 스님들이시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잡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서 선지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추스르지 못한 선지식들이고 인류의 수많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조차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거나 자신 스스로도 우왕좌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완전하게 중심 잡힌 스승,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삶의 중심 잡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있다. 일주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주문에서 앞에 들어가면 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입차물래 막존 지혜라고 해서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세간의 아르마리로 해석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즉, 이 법당에 와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일주문에다 저렇게 대문에다가 딱 써붙여 놓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별심의 습관이 지금까지 평생은 분별심의 습관을 가지고만 살아왔기 때문에 무분별로서 대상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 아르마리를 가지고 해서 그래요. 물론 뭐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분간만이라도 해석하고 분별하는 걸 잠시 멈추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른 데서 특히나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내가 삶의 어떤 기준 중심 이런 것들이 딱 서 있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제가 하는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조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불교 공부를 모조리 제가 부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방편들은 가짜로 만들어진 것인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불교의 역사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로잡혔던 수많은 방편들을 제가 모조리 하나하나 쳐내는 일들을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교리를 공부해서 뭔가를 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놔버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할 필요 없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이해 안 돼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듣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놓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내가 보고 듣고 아르마리로, 세간의 아르마리로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놔 주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만 불법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이 아카데미를 끝내고 나도 내 머릿속으로 이건, 아, 저 스님 뭐 설법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점은 좀 아닌 것 같고 저건 좀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자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책을 읽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가치관들을 그 책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목적으로만 책을 봅니다. TV를 봐도 뉴스거리가 나오거나 뭐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내 가치관에 맞는 사람들의 얘기는 아, 맞아, 맞아 라고 듣고 열심히 듣고 내 가치관과 틀린 사람 얘기가 나오면 딱 닫아버립니다. 특히 뭐 정치적으로 더 많이 그러죠. 이쪽 아니면 저쪽만 딱 듣고 아니면 딱 차단해버리잖아요. 적이라고 몰아붙이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치관을 딱 정해놓고 여기가 맞으면 아, 맞아, 이 사람 참 훌륭하네 이러고 막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가치관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평생을 살아도 깨달음이나 성숙이나 지혜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픈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만 들어온다.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100% 진리는 드러나 있고요. 진리의 가르침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내 안의 분별심, 아르마리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가치관과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들, 이야기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그건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에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좀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절지반에서 중요한 것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이 와서 가르침을 줘도 절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은 진도가, 공부의 진도가, 깨달음의 진도가 월등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걸 배운 사람,
많은 거 머릿속에 아르마리를 가지고 견고한 사람, 절대 내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법문을 듣고 듣다 보면 자꾸 반발심이 생겨서 나중에 듣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거부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이 옳다고 꽉 집착했는데 그 집착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자꾸 마음을 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을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선택적으로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것을 전체를 열어야지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고 지혜를 배워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만 열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공부를 얻어갈 수도 있고요. 마음을 닫고 선택적으로 분별하기 시작하면 선택적으로만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들어봐서 아, 요거는 맞는 말 같아. 그것만 딱 기억에 남아요. 틀린 말 같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집니다. 뇌에서 딱 걸러져서 아예 딱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맹목적으로 믿으라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이치에 맞고 합당하면 그때 믿고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까지 누구나 다 진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전통으로 옳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맞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종교에서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추종한다고 해서 전통이라고 해서 남들이 이렇다거니라고 해서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 그 어떤 견고한 사고방식을 할지라도 과감히 타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가 없을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해서 내세우는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만을 믿어라.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만을 믿으십시오 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세워서 주장하는 이것만이 진리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내세워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내가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는, 타파해버리는, 내가 만들어놓은, 내가 구축해놓은 엄청난 이 관념의 틀들을 완전히 내려놔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쥐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격식을 모든 기존에 쥐고 있던 모든 격식, 모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합니다. 그래서 격외돌이라고 하죠. 격외선이라고도 하고 격외, 격식을 타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옳으면 타파당하면 되는 것이고 옳지 않다고 느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타파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겪었을 겁니다. 10대 때, 20대 때. 20대 때는 견고하게 이것이 절대로 맞아라고 생각하던 가치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30대가 됐는데 야, 옛날에 내가 이것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했던 게 왕창 무너지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30대까지 이것이 절대 맞다고 생각했는데 40, 50대 되면서 야, 그때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하고 왕창 깨지는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면 어찌 생각하면 내가 그 견고한 틀을 깰 생각조차 전혀 하지 못한, 그렇게 마음을 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안쓰러운 분일 수도 있죠. 이 불교는요, 제가 불교를 20년 이상 공부해 오면서 끊임없이 깨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깨져오는 과정. 심지어 지금에 와서는 불교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면서 전부 다 깨지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움을 끊임없이 겪어오는 과정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행복을 빼앗는다던가 뭐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막 봉쇄해버린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똑같은 삶을 살되 마음은 완전히 걸림없는, 마음에서 완전히 격식이 딱 타파해지면 툭 터지기 때문에 무엇이든 지금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러나 전혀 걸림없이 해요. 자유롭게 지금 하는 걸 똑같이 하지만 마음속에 전혀 흔적이 없이 아름답게 걸림이 없이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혀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금 주어진 삶을 눈부시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일주문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 돌이 있잖아요. 이 돌로 이렇게 이 바위로 이렇게 잘라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그냥 얹어놓은 겁니다. 이런 건축물이 전 세계에 우리 서양 건축에서는 아예 없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주춧돌 위에 나무를 그냥 얹어놓은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저 허공에 그냥 떠있는 것 같은 뿌리를 이렇게 박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허공에 그냥 띄워놓은 것 같은 건축물이라서 서양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동양 건축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당황을 한답니다. 이게 비만 한번 오면은 그냥 주저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뭐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났을 때 무사했던 건물이 한옥 구조의 사찰 불전뿐이었다라는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건축물들, 동양 건축물들이 상당히 견고하죠. 또 일주문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문은 있는데 안에 이 기둥은 있는데 문이 없죠. 중간에 뻥 뚫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찰에서 어떤 개방성, 우리 마음에서 마음가짐이 어떻게 오느냐? 둘이 아닌 너와 나를 둘로 나눈 줄 아는 서로 쪼개지 않는 한 마음으로 오고 또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문이 없어요. 닫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면 적들이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막고 아군이 들어오면은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주문은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통째로 그냥 들어오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 완전히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짝 열린 마음으로 불법의 입구로 들어가야만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굳이 잡지 않죠. 그게 바로 이 일주문에서도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갑사 일주문을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일주문에는 그 절의 사격을 나타내는 어떤 그뭐 자부심이나 뭐 사격,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뭐 무슨 산 무슨 사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를테면 통도사는 국지대찰 불지종가, 뭐 해인사는 해동의 제일도량, 또 송강사는 승부종찰 뭐 조계총림 뭐 이런 식으로 그 절의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